오, 검기 센세 대 자, 스커 센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풀이에요? 그, 좀 나가주세요. 그, 다른 분들 이따가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과연 검기 센세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스커 센세를. 스커 센세의 압도적인 콤보! 자, 일단 들어갑니다. 4단. 아, 일단은 중공격으로 한번 견제를 해보는 검기 센세 패턴 걸어보는데 다 반응해서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드 데미지 많이 깎았기 때문에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아, 그 기회를 일단 무산시키는. 아, 스커 센세 콤보 보세요. 컨버전까지 쓰면서 제대로 때려줍니다. 자, 약공. 어, 잡기로 한번 반응했어요. 이건 좋죠. 자, 그러나 약간 이 패턴들. 자,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약공이 안 나왔어요. 약공 쳐줬습니다. 자, 중공에서 강공. 자, 한번 뒤로 망아스킬 한번 써주고 내려 찍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와, 잽으로 반응했어요. 야, 스커 센세 강합니다. 와, 이거를 역가드로 점프오는 거 지금. 야, 귀신 쪽으로 이동한 거 반응해서 대공 쳐버렸어요, 스커 센세. 자, 검기 센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나요? 스커 센세가 이렇게까지 강한가요? 자, 한번 기술 깔아보긴 하는데 닿지 않습니다. 거리 재는 거 보세요, 스커 센세. 기술이 안 닿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드 해주고 자, 하나 한번 털었습니다. 자, 검기 센세 콤보 잘 때려주고 저에게 알려줬던 그 콤보죠. 자, 패턴 잘 걸었습니다. 아래향이 빠르기 때문에. 자, 아래향으로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중공격 하단 계속해서 털어보고요. 자, 약간 프레임 트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무적기 이러면 콤보 5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미스 잡기. 자, 이러면 검기 센세 한번 제대로 때려줘야 약공 같은 거 말고 좀 시동기 센 걸로 들어가줘야 이기는데 백세시. 와, 스커 센세 일단 1대0 앞서갑니다. 야, 와, 아니 스커 센세 진짜 강한데요. 5선승입니다 자, 일단 한번 뛰었습니다. 경기 센세 때려주고 빅 데미지죠. 공중에서 귀신 소환한 거는 데미지가 아프기 때문에. 어, 잘 끊었습니다. 그래도 검기 센세 그래도 압박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필드에서. 야, 막았습니다. 이거 대공까지 쳐보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검기가 좀 대공 쪽이 약하다 보니까 자, 이거 치진 못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역가드 당공참 잘 때려줬고요. 자, 다시 한번 귀신 센업 깔아주면서 패턴. 여, 검기 센세 강합니다. 강해요. 자, 스커 센세 체력이 없어요. 여기서 역전은 힘든데. 어, 근데 심리 이겼어요. 잡기인 척 지금 저공 다이브는 잡기 반응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빅 콤보 죽나요? 야, 이런 콤보 루트를 짰나요? 야, 스커 센세 역전! 말도 안 되는 스커 센세의 실력! 야, 진짜 대단합니다. 자, 공중에서 귀신 깔고 아래약 썩고 있는데 하단을 털 때 지금 스커 센세가 점프해서 다이브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대공을 쳐야 되는데 대공 치러 가면은 약공격 같은 거에 끊기니까 또 위험하죠. 엇박자로 프레임 트랩 심리전 잘 겁니다. 야, 양양양양 2대0 스커 센세. 아, 론즈님 들어오세요. 론즈 센세. 저 마태복음 센세랑 론즈 센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야, 스커 센세 강력합니다. 자, 하단. 아무래도 경기의 이 셋업 자체가 뭔가 프레임 트랙 걸기에는 아래강 말고는 별거 없거든요. 자, 그래도 아래약이 빠르기 때문에 데미지 한번 줘줬습니다. 공중 당공차까지 잘 이어줬고요. 이후의 상황 자단 막아내고요. 자, 뒤로 만화 스킬. 자, 공중에서 만화 스킬 깔아두고 심리전. 자, 그러나 한번 끊겼습니다. 가드를 잘해요, 스커 센세. 이거 약간, 와, 검기 센세 지금
이거는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커 센세가 한 번씩 압박하다 끊고 엇박자로 때리는 그런 심리전을 먼저 뚫었습니다. 심리를 이겼죠. 자, 이렇게 엇박으로 헷갈리게 움직이게 내밀게 만드는게 스커 센세의 패턴. 야, 콤보 잘 이어줬습니다. 자, 앞뒤까지 앞뒤 이동했으면서 3대0. 아, 3대0이 아니네요. 아, 2라운드 다 이긴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자, 그래도 압박킹에게 검기를 전수한 검기 센세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자, 콤보 이어주고요. 자, 약간 끝거리를 안 들어가죠. 저 상황에는 욕심이 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빅데미지를 뽑으려면 욕심이 나요. 자, 이번엔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1섬 단공참까지 이후의 패턴 걸만한 게 없죠. 아, 달리니까 반응하는 거 보세요. 달리기 그냥 모셨다 0.1초 보자마자 반응해요. 스커 와, 잡기인 척하고 지금 앞으로 약공격 살짝 걸어서 약공격. 이건 센스가 엄청났죠. 다이브 잡기. 자, 그래도 반응했습니다. 검기 센세. 아, 끊어버리네요. 3대요. 스커 센세 끝은 어딥니까? 와. 자, 하나 털고. 아, 아까 그 일본인이 이분입니다. 일본 닉네임 쓰시던 분이고 닉네임 바꿔오셨어요. 자, 내려치고. 어, 이거 반응 잘했죠. 공중에서 중량량량 하면은 아무래도 하단이랑 중단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저 상황에 끊어주는 게 좋아요. 자, 내려찍고 다이브. 자,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자, 건기센스 반응 잘해줬습니다. 아래약 공중 아래약 헛점프로 지금은 하단 낚시 걸었는데 이것도 안 걸립니다. 반응이 좋아요. 자, 여기서 단공참까지. 어, 마태보금님 오셨습니까? 보금자 우리 크로센세 여기 와주세요. 스커센세 대 크로센세 보고싶어요. 론즈센세 오셨어요? 이단센세랑 크로센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론즈센세 오셨대요. 어, 지금 스커센세를 이겨라 하는 중. 보금센세 빨리 와주세요. 저도 괜찮아. 이 사람한테 이기는 게 이상한 거야. 와, 근데 진짜 너무 강하죠? 스커센세. 자, 공중까지 대공 쳐주고. 자, 약고. 아, 끊어치기. 아, 이게 살짝 끊어치는 저 프레임 트랩에 낚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끝난 다음에 다시 압박을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검기센세가 당하죠. 자, 공중에서 만화스키 단공참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자, 중공 깔아놓고 패턴 겁니다. 어, 그럼 보험센세 들어오실 때 채팅 쳐주세요. 아래약. 아, 일부러 지금은 기다렸죠. 잡기 쓰는 척하고 일정거리에서 기다린 검기센세 패턴 좋아요. 자, 자리 바꿔주고. 이거는 잡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왔죠. 야, 검기센세 1라운드 가져갑니다. 야, 검기센세 강해요. 자, 공중만화 스킬 들어가지 않아요. 다이브. 아, 잡기 인척 녹아났어요. 스커센세 이 잡기 인척 거는 게 너무 무섭죠. 사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스커의 특권이죠. 스커의 압박킹의 가장 좋은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잡기 인척 다이브는. 아니면 그냥 잡기 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내려찍고 슬라이딩해서 다시 한번 다이브. 와, 각캔 노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는 공중에서 다이브 양양양 각캔 당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다이브하고 가다하겠다 이겁니다. 와, 검기 센세가 이렇게 당하나요? 5대0으로 끝나나요? 설마 이번 판이면 5대0이에요 자, 하단 짤짤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콤보 이어주고요. 내려찍고 공중. 아, 당공차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후딜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터쳤을 때. 자, 양양 어퍼로 퍼올리고 다이브에서 이어지는 콤보. 다이브 잡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 잘 끊었습니다. 검기센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에 카운터 내줄 준비를 하고 잡기는 안 당하겠다 약간 그 마인드였죠. 아래약 아래중. 자, 강공격 내려치긴 안 들어갔습니다. 저거 헛치면 좀 위험해요. 자, 당공참 역가드 잘 때려줬고.
다시 한번 당구창 역가드 해보나요? 사실 계속 날라먹으면 가드 버튼으로 막습니다. 가드 버튼은 역가드도 자동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가드 브레이크 돼요? 가드 브레이크 될까봐 내밀었어요. 검기 선생이 이거 정말 잘해줬죠? 야 점프야. 검기 센세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기 센세 강해지고 있어요. 자 내려찍기 안 들어가고요. 양양 중에서 엇박자 프레임 트랩. 내밀면 카운터 나고 안 내밀자니 리셋으로 계속 압박 오고. 자 이거 보세요. 이 계속 압박 오니까 내밀면 카운터예요. 야 공중. 그렇죠. 약간 엘든링 보스 같은 아빠. 어 채팅처럼 엘든링 보스. 어 때릴까 말까. 때릴까 때려야지. 아 와. 자 일단은 지금 검기 센세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신을 깔아두고 있긴 합니다. 주도권 잡기 주도권 잡기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이번 턴은 스커 센세 완전 말렸는데요. 근데 마나가 200. 근데 마나가 200. 이건 한 턴 만약에 스커 센세가 잡으면 위험해집니다. 자 이러면 위험하죠. 벽 가고 압박 들어오고. 아 잡기 잡기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이브 맞으면 죽으니까 잡기 내주는 거예요. 세 번 잡으려도 당했어요. 끝나진 않습니다. 끝나진 않아요. 자 약간 났죠. 여기서 스커렌데 아 대공. 자 양양 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콤보 이어지지 못했고 아 공중 다이브 오대형 스커렌데 검기 센세를 이겨냅니다. 대단하네요.